영화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수의 영화가 나와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바로 레게 음악을 전세계에 알린 킹 오브 레게 아티스트 반말리의 정기영화 원러브를 보고 왔습니다. 2024년 3월 13일날 개봉을 했고요. 개봉을 하자마자 저는 기다렸던 영화이기에 바로 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저는 울면서 영화를 봤고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가지 레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말리를 이야기를 하려면 레게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실 레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레게라는 음악은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만들어졌죠. 킹스턴은 자메이카의 수도입니다. 이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만들어졌던 저항정신을 담은 그런 음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메이카는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니까 식민지의 노예를 삼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노예 사냥을 해서 데리고 오게 되죠. 흑인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섬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이 서글픈 정서가 담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소울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음악이 아프리카의 음악이 리듬 앤 블루스 제조와 만나서 4분의 4박자의 강한 비트로 드럼과 함께 만들어진 락 음악의 한 종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게는 자메이카 말로 누더기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레게 음악은 굉장히 1970년도 때 유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태어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UB40의 Red Red Wine이라든지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든지 그 곡이 굉장히 레게 음악을 레게 리듬을 차용한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블론디의 The Tie is High라는 곡도 레게 음악을 사용했고요. 바비 맥퍼린의 도너리 BAP라는 곡도 레게를 차용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레게 음악을 서구에 알릴 것이 반말리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반말리가 1977년도에 엑소더스라는 음반을 야심차게 발매를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더블 플래티넘 앨범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죠.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의 리듬을 서구에 알린 것이 반말리입니다. 반말리는 이름이 로버트 네스타 말리입니다. 이 로버트를 외국에서는 이제 줄여서 하죠. 밥이라고. 그래서 이 로버트의 축약으로 밥을 썼고요. 네스타를 빼고 말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반말리라는 네이밍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스타라는 중간의 이름이 굉장히 뜻있는 이름이죠.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전달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1945년에 태어났고요. 1981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나이 36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실 요절한 가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라스트 파라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스트 파라이가 뭐냐. 이 자메이카에 있던 흑인들은 에티오피아에서 많이 끌려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가 식민지 지배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지배를 5년간 잠깐 받게 되었지만 스스로 자치권을 획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정신을 이어받자 이 라스트 파라이는 에티오피아의 황제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에티오피아의 저항정신을 잊지 말자 그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반말리의 전기를 다루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당시에 반말리가 자메이카에 있었을 때 총격을 당합니다. 정치적으로 얽혀서 반대파의
총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로 충격을 받고 영국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영국에서 있는 동안에 엑소더스 앨범을 발표하고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국으로 자메이카로 돌아와서 콘서트를 평화 콘서트를 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잔잔히 흘러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생각보다 자극적이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은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영화의 특징이라면 노래의 명곡들이 반말리의 명곡들을 끝까지 꾸준히 정말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20곡, 25곡 정도가 수록이 되었는데 이 음악을 영화상 내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게 음악을 영화 보는 동안에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고로 반말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2012년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의 영화는 나왔는데 이 전기 영화로 다른 배우가 반말리를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는 또 처음이죠. 그래서 이 반말리 전기 영화는 아들인 지기 말리가 제작을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브래드 피트도 제작자의 이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투자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고 싶은 그런 영화이고요. 음악 때문이라도 다시 듣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했던 그런 반말리의 인생이 궁금하다면 이 영화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반말리 굉장히 저도 좋아해서 영화 내내 아는 곡이니까 흥얼거리면서 속으로 흥얼거리면서 들었는데 추천할 만한 반말리의 곡들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No Woman, No Cry도 있지만 Get Up, Stand Up 이 곡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Still It Up이라는 러브송 곡도 좋고 Three Little Birds라는 곡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반말리의 마지막 앨범의 수록곡이었던 Redemption Song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발음이 후지죠? 이 Redemption Song이 구원의 노래라는 뜻인데 이 곡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던 곡이죠. I Shot the Sheriff 이 곡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아무튼 그런 곡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더보기란에 설명을 클릭을 하시면 이 반말리의 제가 좋아하는 인프피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을 하나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꼭 한번 링크를 클릭하셔서 반말리의 레게 음악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곡은요, 멜로우 무드라는 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번더 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반말리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또 반말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잘 모르신 분들은 이 영화를 한번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